삼성전자의 지원을 받는 국내 연구진이 세계 최초로 삼진법 반도체를 개발했습니다. 0과 1의 세상에서 구현되는 반도체가 아니라 0, 1, 2를 기반으로 한 반도체인데 이 반도체 기술의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성과로 평가됩니다. 조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그동안 반도체 기술은 0과 1, 이진법의 세계에서 구현됐습니다. 전류가 꺼지거나 또는 켜진 상태에서만 정보 처리가 가능했다면 이제는 정보 처리가 불가능한 상태인 누설 전류 상태에서도 정보 처리가 가능해집니다. 유니스트 김경록 교수 연구팀은 세계 최초로 초절전 삼진법 반도체 기술을 대면적 웨이퍼에 구현했습니다. 기존 이진법 방식보다 계산 속도가 1000배 이상 빠르고 소비 전력도 적어 반도체 칩을 보다 작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작게 만들어서 부가가치를 높이는 그 반도체의 보통 알려진 그러한 발전이 이제 거의 멈췄고 이제 새로운 패러다임이 나와야 하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상태에서 이제 우리는 기존의 이진법이 아니라 삼진법을 그냥 하겠다. 삼진법 반도체 기술은 인공지능과 자율주행, 사물 인터넷 등 대규모 정보를 빠르게 처리해야 하는 5G 시대에 적합한 고성능 반도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번 연구는 삼성전자가 지원하고 있는 삼성 미래기술 육성센터의 사업 성과입니다. 삼성전자는 2017년부터 김경록 교수팀 연구를 지원하면서 파운드리 사업부 펩에서도 상용화할 수 있도록 기술을 검증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측은 지금 당장 생산 공정에 적용하기는 어렵지만 어느 정도 상용화 가능성을 확인한 단계라고 설명했습니다. 반도체 수출 부진에 대한 우려가 커지던 지난 1월, 이제 진짜 실력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자신감은 지속적인 뿌리 기술 투자에 근거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파운드리를 비롯한 시스템 반도체 분야 1등을 목표로 하고 있는 삼성 입장에선 삼진법 반도체는 미래를 대비한 선제적인 투자인 셈입니다. 삼진법 반도체 기술이 상용화하려면 기존 공정은 물론 소재나 부품에서도 획기적인 변화가 필요한 상황. 일각에선 반도체 부품 소재 수출 제한으로 몽리를 부리고 있는 일본에 대한 경고성 메시지도 담은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조은아입니다.